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경제신문의 한 작은 그런 코너에 세종정부 청사에서 주말 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하지 말아라. 그와 같은 그런 지시가 내려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가운데는 사비를 털어서 소행을 고집하는 분들도 아마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주도를 한 세종시 건설권, 행정부를 이동시킨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해득실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부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거 하고 그냥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아마 한국이 입법부와 대통령이 서울시에 있고 세종시로 행정부만 밀어넣으면 그 행정의 비효율이란 것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때도 정치 원리가 경제 원리를 압도한 거죠.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혁신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한 세대가 걸려도 그 많은 빌딩과 그 많은 주택을 지어놨지만, 그게 사람들이 다 채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정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어떤 정책을 강행해가지고, 후세에 엄청나게 마이너스 효과를 남긴 부담을 지운 그런 사건이죠. 지금도 요원의 불꽃처럼 나오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다 그런 것이죠. 예비 타당성 검사를 면제했던 대부분의 국책 프로젝트도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아마 분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정치가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또 정치 권력을 쥔 사람이 정치 원리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이런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은 되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두고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정의 낭비, 이런 부분들은 당장 제품의 하자처럼 눈에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또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좋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걸림돌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구의 문헌들을 보면 지금은 많은 그런 기능들이 도회지로 이렇게 밀집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정말 이런 추세는 그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그런 미래죠.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IT 인프라가 발전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일종의 밀집된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익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을 향한 인구 집중이 유행이 되고, 그와 같은 현상들이 아주 명백한 그런 시대 상황이었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런 정치 원리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경제개발기에는 행정부처들이 과천뿐만 아니고 중앙정부권에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수시로 행정부의 관료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었죠. 그와 같은 부분에서는 아주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에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지리적인 그런 밀집도, 지리적인 그런 근접성 같은 부분들이 대단히 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정치적 욕심이 앞서더라도 가능한 정치 원리가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는 사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좀더 건강하고 번영된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세종시 건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정치 원리를 도입하면은 그러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